하지만 요리는 늘 어렵기만 하다는 이효진 주부. 응? 뭐가 부족하지? 자, 이때 웅장한 의문의 가루 아낌없이 넣는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어머, 지금 뿌리기 어떤 거예요, 지금? 양파 껍질 가루요. 바로 양파 껍질 가루. 양파 껍질 가루로 순식간에 계란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알맹이도 아닌 까도까도 나오는 이 양파 껍질이 맛의 비법이라는 건가요? 양파 껍질을 왜 버려요? 양파 껍질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버리는 자, 거 아니었구나. 그렇죠. 버리지 마십시오. 활용법 예.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씻은 껍질을 공기가 잘 통하는 채반에 담아 베란다에 말려줍니다. 꼭 햇볕이 아니더라도 서늘한 곳에서 말리시면 되고요. 바짝 마르지 않았다 싶을 때는 후라이팬에 볶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짝 말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믹서에 넣어서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가는 정도를 조절하면 된다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글루탐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면 영양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활용법 또 있습니다. 얘들이 양파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삶은 계란 할 때 양파 껍질을 넣는 거예요. 계란에 금이 갈 정도로 껍데기를 깨준 다음에 양파 껍질을 넣습니다. 양파 물이 스며드는 거죠. 뭐. 양파 껍질 물이 스며들도록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아줍니다. 자, 그러면 양파 껍질 달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예쁘게 무늬까지 생깁니다. 맛은 어떨까요? 시중에서 파는 양파 과자 맛이 약간 있는 그런 달걀? 이렇게 심심한 계란에 양파 껍질을 넣어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 만점 간식이 됩니다. 양파 껍질 라면에 넣으면 놀라운 위력을 또 발휘한다는데요. 일반 라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단골 손님들의 선택은 어떤 라면일까요? 왼쪽 라면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탱탱하고 면발이 좀 뭐랄까 좀 한독하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자, 면발에도 한몫한다는 양파 껍질. 비교 실험을 위해 다시 한번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5분이 지나자 한내 봐도 양파 껍질을 넣은 쪽이 덜 불었습니다. 이게 두께를 또 측정을 해봐야겠죠. 약 1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학적이에요. 알맹이보다 알찬 양파 껍질 버리지 말고 활용해보십시오.